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루 110포인트나 폭락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지수 1000선이 무너졌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실질 국내 총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베이징 아셈 정상회담에서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원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교원단체들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포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1000선이 끝내 붕괴되고 원엔 환율은 사상 최고치로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임진수 기자입니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지수 1000선과 코스닥 지수 300선이 오늘 모두 무너지는 등 주가가 대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무려 110포인트, 10.5% 떨어져 938.7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5년 6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300선을 내주면서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32.27포인트, 10.4% 폭락한 276.6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폭락하면서 오후에는 20분간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됐습니다. 주가 폭락 속에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20전 상승하며 나흘 연속 오르면서 1424원으로 올라서며 1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원엔 환율도 53원 78전 폭등한 1495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에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9%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실질 국내 총소득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9%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 총소득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 위기와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우리 경제를 받쳐온 수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데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셈 정상회의가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등 4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주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7회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아셈이 오늘 오후 베이징에서 개막돼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최국 중국의 원자버 총리는 개막사에서 현재의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이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양자협의와 다자협상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아셈 정상회담에 앞서 오늘 아침에 열린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13개국 정상회동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대처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에 아세안과 한중일 13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800억 달러의 공동기금을 조성해 상호 자금 지원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향후 다자 간 금융협력 체제를 확대 개편할 때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참가국 정상들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주명입니다. 사실상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국정원의 언론 대책 개입 논란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파행이 속출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9개 상임위를 열어 20일간 열전을 벌여온 이번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국감 최대의 격전지로 꼽혀온 문방위는 오늘도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마지막 날 감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 국가정보원의 월권 논란. 국정원 간부의 언론대책회의 개입이 오전부터 도마에 오른 데 이어 오후에는 종교대책회의에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불꽃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롯데호텔 조찬에 참여하신 건 맞죠? 제가 8월 11일, 12일 그 무렵에는 베이징에 있었던 것 같고 13, 14, 15 아마 그 광복절 전후에서는 제가 여름휴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 있으면서 사찰을 몇 군데 다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 기간 중에.
여기에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신차관을 거들고 나서면서 오후 한때 정회 소동을 빚었습니다. 교육위 국감도 두 번이나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성토하면서도 청문회 여부를 놓고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국회 첫 국감은 시종 고성과 파행을 반복하며 여야 정쟁의 장이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초중고교 교원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전국 확대 실시되고 평가 결과가 인사와 연계될 것으로 보여서 교원노조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실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소신 있는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는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강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민간단체 관계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면화하고 황장협시 등을 응징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측은 이번 사건이 통일운동에 대한 명백한 공안 탄압이자 촛불 시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화가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대우조선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한화 콘소시엄을 대우조선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한화 콘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다음 달 초부터 3, 4주간 확인 실사를 하고 가격 조정 협상을 벌여서 올해 안에 최종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관광 상용 목적의 무비자 미국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처토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토프 장관은 최근 한국과 헝가리, 체코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규 가입국으로 지정된 7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음 달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정확한 시행 일자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란 피부에 하얀 모자와 신발을 신고 전 세계 어린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머프가 5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1958년 벨기에 일간지의 연재물로 처음 등장한 스머프는 처음에는 조연에 그쳤지만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인공으로 부상했다고 하는데요. 스머프 탄생 50주년을 맞아서 자선 경매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매 행사가 열리고 있는 벨기에로 한번 가봅니다. 파란 피부와 귀여운 외모로 전 세계 어린이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화 주인공 스머프. 60년대 TV 만화로 제작된 이후 세계 각국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머프 탄생 50주년을 맞아서 유럽 15개 나라 유명 회사에서 디자인한 한정품 스머프들이 자선 경매 행사에 나왔습니다. 이번 경매 수익금 16만 달러는 모두 유니세프에 기부된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인권과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시티에는 제13회 국제 광대 컨벤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을 포함해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서 광대들이 모였습니다. 새하얀 얼굴과 빨간 코, 높은 모자로 각자 개성을 살려 분장을 한 광대들이 워크숍을 열고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It's not to getting competing is not to say that you win or lose. It's to elevate your standard and where you stand among everybody else from all over the world. 이번 광대 컨벤션에 모인 광대들은 최신 광대 화장과 의상, 마술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 위치한 한 잡지사 건물 앞에서 터진 자동차 폭탄 테러로 기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폭탄 테러로 숨진 두 명의 기자 중 한 명은 주간지의 편집장이자 사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의 충격을 받은 크로아티아 당국은 범죄자와 테러범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신도식 예보관입니다. 먼저 주말 기상 정보입니다. 이번 토요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일요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토요일 서울 경기도 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도 영동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1도로 토요일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